구글에서 리눅스 터미널 커맨드 레퍼런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 민트 커뮤니티,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터미널 커맨드 레퍼런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니까 단축키나 중요 자주 쓰는 그러한 커맨드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에 관련해서 우리 자주 쓰는 것들, 이것들 한 번씩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날짜, 데이터 날짜고, 이건 달력이고, 그리고 현재 시간이고, 그리고 온라인상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특정 사용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져 있는 것은 유저를 넣으란 말이 아니라 여기다가 유저 이름을 넣으란 말입니다. 존이면 존, 폴이면 폴, 민트면 민트, 이름을 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 각각 한 번씩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로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CPU 정보, 메모리 정보, 디스크 상태, 그리고 디렉토리 스페이스, 메모리, 그죠? 메모리와 스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시스템 관리 명령 넣어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이제 키보드 쇼트컷, 단축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는 명령 커맨드를 실행할 때 엔터키를 쳐줘야지 실행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에로는 위드 화살표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렸던 커맨드들의 목록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R 키를 치란 말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상태는 똑같습니다. 대문자나 소문자나 R을 치게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여러분이 어떤 커맨드의 일부분만 타이핑하고 그리고 컨트롤 R 누르면은 나머지 부분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긴 커맨드 같은 경우 컨트롤 R 통해서 타이핑하는 것을 한 두세 번 정도 줄일 수가 있죠. 두세 번 해봤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는 현재의 커맨드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중단시키는 거고 컨트롤 C도 마찬가지 중단시키는 건데 이 컨트롤 Z와 C는 미묘하게 약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차이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거 컨트롤 L은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파이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less 명령을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커맨드를 반복할 때, 그죠? 내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열어보고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쳐보시면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커맨드, 그러니까 명령을 넣고 커맨드를 넣고 다음에 느낌표와 달러 사인을 한번 해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재밌는 것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하나 딱 찍어 보시고,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컨트롤 A는 제일 첫 번째 자리, 제일 처음 자리이고 컨트롤 E는 끝자리, 그리고 컨트롤 U는 이걸 해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해보는 방법은 여기다가 한번 굉장히 긴 말을 적어보세요. 커맨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뭐 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A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E를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에다가 W를 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직접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단축키가 굉장히 요긴합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은 바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퍼스는 우리가 별로 쓰진 않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키는 한 번씩 썼었죠. 그리고 휘치 커맨드, 휘치에다가 커맨드 하게 되면 그 커맨드에 대한 패스 네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네임이 뭔지 요거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가 뭔지. 그리고
또 타임 커맨드,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커맨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을 때요, 알고자 할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where is app은 찾기입니다. 이 앱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which 앱은 디폴트로 동작하는 앱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어를 딱 넣었을 때 그 명령어가 여러 개의 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서칭 찾기가 있는데, 찾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할 필요 없고, 나머지들 파일 퍼미션 이것도 지금은 할 필요 없고, 그리고 ls 이건 한번 해보세요. 디렉터리 리스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롱 포맷 ls l 한번 쳐보고 ls 쳐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도 입력해보고, 이렇게도 보세요. 그리고 cd 요 기능 우리가 잘 알죠. mkdir 그리고 pwd도 잘 알고 있는 거고, rm도 잘 아는 거죠. cp도 잘 알고, mb도 알고, 그죠? 그리고 ln도 알죠. 타치도 써봤고, cat은 우리가 아직 안 해봤죠. 했군요. 그죠? 우리가 지난 파이프 할 때 했었죠. 그죠? 그리고 요것들은 아직까지 안 써봤던 것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축하는 것들, 명령어,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안 했었죠. 그리고 프린트도 아직 안 했고, 그죠? 요거는 아직까지 할 때가 아닙니다. 할 때가 되어서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도 아직 안 했으니까 냅두고, SH도 아직 안 했으니까 냅두고, 그리고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요거는 우리가 좀 했었죠. add user, 그죠? 그리고 패스워드, 수, 그죠? 슈퍼 유저, 엑시트 빠져나오는 거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별로 아직까지 다루신 것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 여기 있는 요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빼놓고 키보드 숄트컷 있죠? 요것들만 여기 엔터부터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D까지 연습을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